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6G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6G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5G, 6G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6G 사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는 아직도 4G 쓰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5G 쓰시는 분들 지금 단체 집단 소송까지 하고 있던데요. 네. 지금 뭐 괜히 바꿨다가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값도 5G 단말기로 엄청난 돈을 내서 지금 다 울분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5G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4G로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4세대 잘 쓰고 있어가지고 얼리어답터 괜히 하려다가 저 얼리어답터가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파워블로거들은 뭐 무상으로 제품 제공받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 돈 주고 산 얼리어답터들은 정말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6G로 바로 간다고 하는데 5G를 제대로 못해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6G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은 이제 두 번 소비자들을 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6G는 지금 얘기한 대로 좀 완벽한 준비 하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 바람이고요. 1980년대 1세대로 시작했고요. 이동통신의 어떤 저기 세대죠. 이동통신은 이제 통신이 이동하는 거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이동수단에서도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통신이죠. 그 1세대 휴대폰이 1988년 차량용 카폰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갓그랜저의 그 제일 그 최신형 옵션에 카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카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너무 그 압구정 한양아파트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꼭 잡았으면 좋겠는데 죽었는지 또 뭐 살인의 추억처럼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범인이 카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못 잡았죠. 어쨌든 카폰은 차량 주변에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랜저에서 벗어나면은 통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동통신이긴 이동통신인데 차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엄밀한 이동통신이 안 됐죠. 맘대로 이동하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거 뭐 주차장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1세대를 거쳐서 통화 품질 문제가 결국 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간게 이제 2G입니다. 거기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이동통신으로 2G가 나왔고요. 2G부터 이제 문자메시지 데이터 정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폰에서는 네. 문자메시지를 못했죠. 속도가 14.4kbps 수준이었고요. 통화 품질을 카폰보다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SK텔레콤이 500만 원 가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시가총액 2위. 1996년 1월 달에 CDMA 기반 2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했고요. 메시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인터넷도 가능했습니다. 2002년도에 3G가 나왔고요. 3G에서는 특별한 차이점은 이제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정말 오래된 단어죠. 전자상거래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전자상거래라는 단어를 안 쓰죠. IMT2000이라는 기술이 나왔었고요. 2.4 Mbps, M으로 올라갔습니다. K에서.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기존 문자 기반에서 그래픽 기반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뭐 아주 초창기에 이모티콘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4세대 이동통신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사실 이게 하나의 기술이 10년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아직도 4세대에 10년째 쓰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 시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4세대부터. LTE 이전 세대 기술보다 4세대가 5배 이상 빠릅니다. 75Mbps.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3G가 네. 처음에 나왔을 때 2.4Mbps였고요. 그 저기 카폰 다음에 2세대가 나왔을 때 그때 14.4kbps였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죠.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5G가 나왔는데 2019년 4월 3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됐지만 이게 문제가 계속 많고 있죠. 5G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입니다. 지금 저기 M에서 또 G로 올라갔습니다. KMG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가로 올라갔어요. LTE 대비해서 20배 빠른 속도고요. 물론 이론적입니다.
지금 너무 다들 체감하시는 게 틀려서 전송 지연이 1000분의 1초밖에 안 되고요. 4G 대비 10분의 1입니다. 전송 지연 속도는. 그리고 이제 6G가 나온다고 하죠. 6G는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50배. 물론 이것도 이론입니다. 가봐야 알겠죠. 초당 전송 속도가 1테라비트입니다. 테라라는 단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게 문제잖아요. 기지국이 우리는 뭐 오지여가지고 전화를 해도 뭐 거기 세워서 효율성이 없다고 안 세워준다. 시골이라고. 그게 이제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에도 위성으로 가야죠. 미래에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러시아 그 파악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해서 그 다리에서 1,500명 대대급 전멸시켰죠. 그게 이제 적에도 위성 때문에 오지에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뭐 땅에다 박고 있죠. 이게 돼야 인공지능, 자율주행, 홀로그램, 확장현실 이게 원활히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6G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못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거는 6G가 없으면 지금 5G 기술로는 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G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고 있는 지금 시대다. 그래서 요즘에 6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때 전기차 얘기 나올 때랑 약간 비슷한 양상입니다. 뭐냐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하고 거기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6G는 속도와 품질이 이전 기술보다 현격하게 이제 개선이 된 그런 기술인데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잇따라서 이 6G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요? 네,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기 전에 기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전기차, 현대차, 기아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뭐 대대적인 그 지원을 한다고 약속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폭발했죠. 여기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8일 날 삼성 리서치라는 리서치 전문 회사가 있죠. 거기에 6G 주파수 100설을 내놨어요. 주파수 영역의 확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2020년 7월 달에 6G 100서가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한 2년 전이죠.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비전 제시였는데 2년 뒤에 지금 5월 8일 날 어버이날 나온 백서에서는 그 2020년 7월 달에 발간했던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홀로그램, XR, XR 확장현실이죠. 초고속 대용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야 된다. 지금 주파수 라디오도 보시면은 돌려다 보면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다른 그 방송사가 안 하고 있는 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SBS 고릴라가 방송되고 주파수 같이 하면 어떻게 됐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발굴해야 되고요. 상용화를 하려면 통신 발전 사례상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준비를 안 하면 향후 10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초광대역폭의 연속적인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대역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기술들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 그리고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영어로 RIS고요. 교차 분할 이중화, XDD, 전이중 통신, 그리고 전이중 통신, 인공지능 기반 비성형 보정, AI 기반 에너지 절약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테라헤르츠 대역은 1테라 BPS, 1초에 1조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목표로 한 6G 통신의 후보 주파수 대역 중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단위가 테라로 가죠. RIS 메타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물질을 이용하는 기술이고요. 무선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투과시키거나 반사시켜서 전송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XDD, 아까 교차 분할 이중화 이 기술은 단말 송신 신호의 도달 거리를 최대 2배로 늘려주는 기술이고요. 전이중 통신은 전송 속도를 최대 2배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AI, NC랑 ES는 앞에 AI가 붙었다시피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데
각각 통신 품질의 향상, AINC는 AIES는 전력 소모 최소화 시키는 연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5월 8일 날 2020년 7월 달에 내놨던 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6G 백서를 삼성 리서치 홈페이지에 올리고 바로 5일 뒤에 5월 13일 날 온라인으로 어떤 국민이든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었던 제1회 삼성 6G 포럼 온라인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이쪽 분야의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왔어요. 제프리 앤드루스 미국 텍사스대 교수님, 찰리 장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SVP,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존 스미 퀄컴 SVP, 그리고 타리크 탈레 핀란드 오울루대 교수님, 신병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중에 제프리 앤드루스 미국 텍사스 교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6G가 엄청난 전송속도와 초연결 상황 인지 능력으로 가상현실과 무인자동차 그리고 유비쿼터스 로봇 등에 적용된다. 결국에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이런 단어들을 현실화하려면 6G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6G의 인지 능력과 속도 증가 이것 때문에 적극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격 근무 시대가 한층 발전될 것이고 5G는 도심 지역의 초고속 데이터 구축에 중점을 둔 그 이 체계인데 6G는 외곽 지역의 고품질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G나 그렇죠? 이런 그 음영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재택 근무 및 원격 근무 업무가 효율 증대된다. 시골에 사는 어떤 박사님이라도 이제 도심에서 열리는 회의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6G 기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로드맵에다가 회의까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6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런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6G는 통신업체에게도 가장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SK텔레콤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SK텔레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1세대부터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마다 최초로 상용화하고 최초로 기술을 내놨던 거는 전부 SK텔레콤이었어요. 다 1세대 카폰 그 저기 빼고 밑 2세대부터 세계 최초로 이름 붙은 것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전부 SK텔레콤이 다 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SK텔레콤이 6G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6G 관련 기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 리서치에 나왔던 비전과 그 백서에 나왔던 비전, 구체적인 방안 제시, 그리고 13일 날 나왔던 그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거기서 나온 얘기들, 그 삼성전자의 그 로드맵을 전부 SK텔레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SK텔레콤이 MWC 2022에서 기술 공개를 했습니다. 5G보다 더 빠른 기술, 5G 옵션 4라는 거를 공개했어요. 5G 옵션 4는 코어랑 기지국 장비만 이용해도 현재 SA 기술을 탑재한 옵션 2보다 진화한 기술이고요. 5G와 LTE를 결합을 해서 최고 속도를 추구하는 콜라보레이션 요 기술입니다. 5G 옵션으로 4기가 5기가 기술 진화를 선도한 핵심 기술이고요. 이게 5G 옵션 4라는 게 옵션 4 그다음에 5G 옵션 4, 5 이게 6G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5G 옵션 4, 2023년이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5G 옵션 4를 적용해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도심 항공 교통 UAM이라든가 자율주행, 원격 로봇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로봇이 인간의 뇌를 대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통신 기술이 저기가 안 되면 백업이 안 되면 전혀 실행 불가능하고 다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G 옵션 4가 6G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내년에 상용화 예정이다. 그래서 6G로 가기 위한 어떤 그 SK텔레콤의 로드맵,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G와 관련해서 SK텔레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SK텔레콤 실적과 차트 좀 한번 볼까요? 네, 1996년도에 아까 1월 달에 CDMA 기반 2G 기술 세계 최초로 상용했죠.
그때 이제 99년으로 갈수록 SK텔레콤의 주가는 올라갔었고 주당 500만 원의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삼성전자 2위여서 그 뒤로 SK텔레콤이 계속해서 뭐 통신사가 이제 더 이상 뭐 끌어들일 소비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 성숙 기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주가가 다른 그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세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SK텔레콤이 6G 시대로 가면은 연결될 분야가 많아요. 아까 말한 네.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 성장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은 뭐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이게 17조 매출이 나온 회사고 17조 매출이 나온 회사인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아래 있죠. 사실 매출액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매출액 자체가 워낙에 큽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지금 10% 정도가 나오는데요. 영업이익률 10% 정도 가까이 됐죠. 9.37.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4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그 1999년이면은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성숙기업이라고 다들 그 저기 자리매김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주로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유의한 지금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SK텔레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SK텔레콤은 그동안 20년 동안 1999년 그 2000년 IT 버블 이후에 어떻게 인식됐냐면 SK텔레콤은 이제 성숙한 기업이어가지고 더 이상 LG유 플러스랑 뭐 KT랑 빼먹기만 하지 이게 나갈 데가 없잖아. 뭐 해외로 나가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배당주였습니다. 매년 그냥 방어력 네. 좋은 업종 배당을 꾸준히 주는 근데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말라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6G 사회로 갔는데 예전에 기술 선도했던 그 SK텔레콤의 그 기술력이 지금 점점 더 이게 좀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그 윗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원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방어적인 능력 때문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잘 버텼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레벨을 밟아가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묵직한 기업들 그리고 있지 옛날에 비해 뭐 액면 분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가격상으로는 지금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을 아예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 가격이죠. 네. 5만 원, 6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묵직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간단하게도 좀 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은 가장 강한 모습이죠. 이 네. 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를 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게 만약 상승 N자의 중간 부분이라면 네. 아직도 이 생성 N자의 끝부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면 밑에서 예를 들어 4만 원에서 5만 5천 원, 1만 5천 원을 왔으면 여기서 최대 7만 원 이상은 최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네. 마치 2012년에서 2014년의 흐름 비슷하게 이런 그렇죠? 데자뷰. 요게 나올 수 있어요. 반복 현상. 지금 차트가 거꾸로 됐는데 거꾸로 되면 하락하는 것 같죠. 제대로 되면 그렇죠. 상승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2012년에서 14년의 흐름이 그대로 옮겨와서 그렇죠. 마치 평행이론 복제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이 6G를 맞아서 주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